안녕하세요. 인사고가 A 엔지니어입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흉의 유해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접봉에는 특별관리 대상 물질로 분류되는 니켈과 크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생식독성 등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속 상태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접을 하게 되면 모재와 화학적 반응으로 니켈이 불용성 화합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흉을 흡입하게 되며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기를 흡입하는 용접 작업자들이 많습니다. 작업장은 대부분 국소배기 장치와 같은 배기시설도 환풍기도 없습니다. 발암 물질을 피하려면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며 국소배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힘들다면 이동식 배기팬을 비치하여 용접 흉을 실외로 배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필히 개인 방독면을 착용합니다. 흉을 흡입하게 되었다면 호흡이 곤란할 정도가 되면 산소호흡을 실시하며 호흡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용접 흉의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